벌써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왔습니다. 2월이 다른 달과 다르게 짧은 이유는 한 해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런데 어쩌면요, 2월이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3월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국제학로와 함께 더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항로 선박 운항지수입니다. 오전 6시부터는 2단계를 보이는데요. 파고는 잔잔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겠습니다. 대마도와 후쿠오카로 총 9척의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마도 히타카차항으로는 5척, 후쿠오카 하카타항으로는 4척이 출항 예정입니다. 대마도로 가는 항해길은 무난하겠지만 후쿠오카로 가는 항해길에서는 바람이 강합니다. 미리 체질에 맞는 멀미약을 복용하시고 전날부터 음주나 과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마도는 한낮 기온 12도로 흐리겠고요. 후쿠오카는 한낮 기온 14도로 비가 오겠습니다. 일본에 가시면 온천은 빠질 수 없는 코스죠. 노천탕의 온천을 즐기시면서 일본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오사카로 향하는 펜스타운은 오후 3시에 부산에 출발해서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오사카로 가는 항해길은 바람이 강합니다. 미리 멀미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긴 이동 시간에 대비해서 딱 붙는 옷보다는 편한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오사카는 오전에 13도로 흐리겠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3월의 오사카에서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